그 집에 전화 좀 해봐. 혹시 얘 들어왔는지도 모르잖아. 그럴 거면 나가지도 않았어요. 아, 그래도. 알았어요. 여보세요? 아, 예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영원히 시엄마야. 여보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, 사부인. 잔치 잘 치르신 거 축하드리려고요. 여보세요? 듣고 있습니다. 말씀하세요. 아유, 예예예. 예, 예. 아유, 그냥 사람들이 어찌나 며느님 칭찬을 하든지 아주 부러워 혼났습니다. 역시 복 많으신 분이라 며느님 복까지 있으시고. 아유, 저 언제 저 식사나 한번 같이 하시지요? 아니면은 골프 모임에 같이 끼워주시든지요. 네, 영은이 좀 바꿔주세요. 아, 예. 잠깐만요. 세기! 세기! 아, 저 세기 저기. 아, 어디 가셨나요? 아유, 아유, 저 사부인 어떡하나요? 저 방금 저 주방에 있었는데 마당에 나갔나 보네요. 이보세요. 어젯밤에 집 나갔던 애가 그 집 마당에 어떻게 나가요? 애 들어갔어요? 아니 새애기가 거기 있나요? 아, 여기 있는데 들어갔냐고 묻겠어요?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애를 내보내놓고 여기다 찾으며 찾아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찾아요? 거기 애 있다면서요. 그럼 바꿔요. 뭘 그따위 시작에 길게 상대해. 끊어. 무식한 놈. 생긴 거는 그냥 늙은 목같이 생긴 게 기차 화통을 삶아먹었나? 이게 목청은. 뭐? 수작? 수작은 니들이 부렸지 내가 부렸냐? 어서 이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갖다 우리 집에 떠넘기고 사는 게 무슨 대리 큰 소리는. 아니 근데 이 물건 어디를 간 거야?